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이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 예산 49억 원을 증액하고 4,200명에게 지원이 확대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움직임에 나섭니다. 지난 1일 공단은 추경 예산 49억 원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에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으로 증액 편성된 사업은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와 장애인 인턴제, 장애 학생 취업 지원, 중증 장애인 지원 고용 총 4가지입니다. 우선 공단은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대상 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는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해 최적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 위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대상 인원을 확대하는 등 폭넓은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한 장애인 인턴제 사업을 통해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장애인과 장년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기존 인원 대비 200명 확대된 총 600명을 지원하고 직무 능력 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 학생 취업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대상 인원을 기존 5,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해 장애 학생의 졸업 후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한 진로 지도에 나섭니다.